smallest days. And What camera are they using? Right? So, blur. 소식이 근데 이거 다시 와 아, 이게 렉이 이게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 지금 댓글은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이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일단 한번 저하질이 되면은 다시 한번 아니 일단 그럼 끊었다가 다시 한 아 근데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아,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저희가 한 번 더 이거 끊겨서 다시 보게 하면 볼 수 있잖아. 다시 보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와, 미사! 네, 그쵸. 이 라이브는 다니까 여러분들 그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곤 있어, 근데 이제 너무 레이 걸려서 근데 껄떡해서 사람들 많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거 같아, 누가 아까 아니, 그래? 또 맞출 텐데? 사람들 어차피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려 잠시만 눈 깜빡이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아, 조금만 말인데 이렇게 팀워크가 저 뭔가 하고 싶으면 Aigo, my heart. And my heart goes to so crazy. Yo. 네. 야. 자, 서버가 너무 많은 네. 분들이 들어가셔서 터졌다고.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갑작스럽게 찍기로 했습니다. This is better.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나 그래. 야, 진짜 기억에 남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나 카베오 무대. 와, 그치, 오프닝이셨어. 와, 야, 진짜 충격적이었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무대.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 위에 올라가서 매시업 한 것도 진짜 충격적이었어. 맞아, 그 뒤에 제이발빈 거. 와, 나 보는데 진짜 좋더라고. 헐 무대. 아, 헐 무대. 아, 와, 나도 헐. 정말 목소리도 그냥 죽이더라. 와, 너무 멋있었어. 헐. 뭐, 있었고. 사실 너무 대단한 무대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럼 다가 무대부터는 또 우리가 또 준비한다고. 오빠가 못 봤어. 트래비스컷 무대. 트래비스컷. 아, 그게 못 봤어. 처음 멘데스도 되게 좋았어요. 아, 맞아. 멘데스 저 오늘 되게 기뻤던 게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화장실 앞에? 아, 화장실 앞이야? 우리는 안에 화장실 앞이야. 화장실 안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서 다들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즐거웠어. 저 혼자 있었는데 네. 알아봐 주셔서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진영이 막 빨리 나와. 나랑 만날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 우리 알더라고. 야, 당연히 우리 알아. 그냥 그래미 안에 일단 여러분 왜 있어야 아는 건데 저 혼자 있으니까. 우리 BTS야. 너의 머리색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런 특이한 머리색 하고 있는 얘가 BTS야. 당연하지. 너무 재밌었다 진짜. 어? 야, 그래미 진짜 약간 잊지 못할. 그리고 그래미 안에서 생각보다 우리를 알아보시는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네, 맞아. 지나가면 얘 BTS로.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마디 해서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아, 세영 씨. 어땠어요? 저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카밀라 카베오 무대가 가장 카밀라 카베오 딱 그 무대를 보면서 내년에 진짜 무대를 하고 싶다. 왜냐면은 이제 그래미에서 무대하는 게 무대하는 걸 보는 게 진짜 이게 진짜 무대구나.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맞아. 진짜 확 잡아버리는구나. 아, 진짜 라는 걸 느꼈었고. 약간 시상식당 시상식을 무대장치들이 무대장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대장치들이 너무 멋있고 진짜 무대 하나하나마다 되게 고심한 흔적이 네, 맞아요. 보이잖아. 진짜. 이게 진짜 시상식이다. 이게 그냥 날로 먹는 무대가 맞아요, 하나도 맞아요. 없잖아.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 사실 이게 무대뿐만 아니라 뭔가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치, 사람들 그것도 네, 그렇고 뭔가 배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냥 아니, 너무 좋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연출 없어도 다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관객석에서 사람들은 이제 같이 즐겨주신 게 되게 멋있었어요. 일어나서 사실 정말 우리가 이 세계 무대의 끝을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끝의 끝 이게 여기 이상은 없어요. 맞아요. 오 남준. 그러니까 내년에 와요 형님. 내년에 와서 똑바로 해야지. 우리 우리 무대 똑바로 해야지. 야, 진짜 똑바로 하자. 진짜 내년에. 그때 그때는 진짜 똑바로 해야 된다. 내년에 받으러 와야지. 내년 다른 분이 우리한테 똑바로. Go through. 브리티게 언니 아니 빨리 수가 없다. 그때는 신곡으로 나오지. 그치.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옵니다 여기. 아 근데 나도 많이 BTS 이거 자체 후보 되는 거 자체 진짜 후보 되는 것도 어렵고 제출해야 되고 뉴 아티스트도 진짜 작년에 뉴 아티스트가 대상이에요 보니까. 대상이 네 개인데 올해 앨범, 올해 아티스트, 그 다음 신인상 대상, 빅4라 그랬는데 그래서 자유형권처럼. 그래서 그 뉴 아티스트 중에 작년에 날라다녔던 애들 중에 거의 없더라고. 작년에 되게 엄청 치열했었죠. 진짜 완전 치열했는데 없더라고. 아무튼 아 정말 아 그 딱 우리 올라가는데 페이크 러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 페이크 러브. 거기서 들어. Guys, see their commercial. Fake love, transversion. 그치. 왔을 때 되게. 그러니까 우리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가야 된다. Yeah, 우리 그 일어나는 장면 생각나. 일어나가지고 이제 빼리야 해가지고 왔고. 뭐가 말랐어. 아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 아 나도 많이 짱이었습니다. 한마디씩 해봅시다 이제. 멤버 한마디씩 해보죠. 이제 자 이제 일단 이제 접어서. 정국 씨 고생했어요. 이제 오늘 진짜 아카. 네 아 이게 각도가 참. 아 네. 확실히 이 그래미의 무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극을 받는 하루였고요. 진짜. 아 그리고 무대들이 다들 너무 장난 아니라서. 아 그죠. 진짜 열심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긴 일정 아니지만 정말 많은 걸 느끼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next.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Yo. 제이홉. 아 그렇습니다. 아 저는 좀 왜 이렇게 레드카펫이 생각이 나죠? 저는 이게 레드카펫이 항상 그 어렸을 때 그 보던 그
그죠, 막 뭔가 진짜 마크와 그 트로피와 샹드리에, 이런 것들이 그 레드카펫에 다 있었잖아요. 네. 아 너무 너무 영광스럽고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 진짜 뭐 너무나도 뭐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굉장히 당연스러운 말이지만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아 진짜. 완전 그렇죠. 네, 여러분들 덕분이고 또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곳에 와서 진짜 뭐 상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뭐 무대를 할 수 있으면 진짜 더더욱 좋고 그러니까. 또 그 뭐 상과 그 무대를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미 함께해요. Okay, next. 네,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정말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여기까지 와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 제인! 보면서 진짜 막 공연 너무 하고 싶었고 되게 사실 좀 짧은 멘트 프리젠팅이긴 했는데 시상을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첫 시상을 우리가 시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시상 처음이네? 네. 예를 들면 뭐 신인상을 시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첫 시상을 그래미에서 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떨고 처음이군요. 네, 첫 시상이에요. 예전에 골든디스크인가 한번 했지 않나? 우리가 시상을 그래미에서 해요. 우리 왜냐면 우리 그날 그 전에 받은 사람이 이제 주는 거였어. 그렇지. 아 그랬나? 뭐 한 거야? 뭐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되게 떨렸는데 그 짧은 멘트가 사실 되게 오늘 하루 만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막 2시간, 3시간 만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많이 떨고 긴장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한 거 같아서 뭐 어쨌든 뭐 큰 실수 없이 뭐 그 에피소드도 하나 생기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내년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일단 will be back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단 말을 뱉어놓고 일단 말을 뱉어놓고 거기에다 끼워넣는 거죠. 이제 저희를 가자. 예. 네. 가자. 그 레코딩 아카데미 관계자분이 will be back을 봤기 때문에 가자,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20일인데 한 100회쯤 나와서 아이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만이에요. 그래도 좋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아 저희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끼리 실감이 너무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빌보드 때도 그렇고 저희가 모든 무대를 갈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실감을 못하다가 오늘 현장에 왔을 때 이제 현장 분위기 보고 우리가 진짜 그래미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제가 그래미에서 공연하는 걸 딱 봤을 때 와 이런 무대를 저희가 언제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웠고 오늘 하루가 되게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오겠다고 꼭 약속드리고 싶고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무대할 수 있는 그래미에서 무대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미 한국 가수로 최초로 이제 가게 된 건데 정말 거기서 엄청 의미가 깊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상자지만 그래도 그래미에 간 것 자체가 되게 아무래도 이거 진짜 카메라로 찍고 싶다. 아니 너희들.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알잖아. 봐봐 찍어 줘. 진짜 카메라 찍고 싶다 너희들. 아니 얘가 있잖아. 야 우리 춤추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미 아니, 자체가 그래. 저희들한테 정말 의미가 깊고 아미 분들이 저희를 정말 그래미로 가게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미 무대 봤는데 진짜. 이렇게 무대를 피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저희가 정말 더 노력해서 열심히 더 성장해서 내년에 정말 저희도 무대를 한번 휘젓고 싶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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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Jimin hiding his acting. 언젠가는 설 수 있게 It's okay, Jimin. You still look beautiful. 네, 알겠습니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제! 안녕하세요. 제! 그래미는 오늘 조명이 안 좋네. 그래미는 정말 상상도 못해 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미 정말 상상도 못했고 빌보드는 상상이라도 해봤어요. 상상도 빌보드에 가면은 정말
너무 좋겠구나. 필 무대 가면은 막 와, 정말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니야, 너희들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런 상상을 오케이, 했다는 오케이, 게 웃긴 오케이,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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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희들 춤추는 게 웃긴 게 아니야. 아, 그런 거죠? 어, 맞아, 맞아. 네. 아, 어쨌든 필보는 그렇게 상상이라도 해봤는데 그래미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 해본 곳을 어, 가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 정말 이 그래미라는 곳을 갈 수 있게 해준 우리. 왜 그러는 거지? 거의 내 스포츠!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오케이. 아이고. 선생님 같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한테 아니요. 지정 진짜 잘 참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곳을 저는 우리 멤버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렇게 절 웃게 해주는 우리 멤버들과 함께 와서 너무 어, 감사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자, 네. 이제 아직 정국이 안 했어요. 정국이 안 했어요. 정국이 안 했어요. 아니, 이 형 말 말도 안 끝났어. 끝났어요, 왜요? 아, 그러면 정국이가 어,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정국이한테 이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일로 가시고요. 네, 일단 앞에 멤버들이 너무나 그 제 마음속에 있는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왜 웃으세요? 왜? 아, 아닙니다. 어, 진짜 뭐 내년에 어떻게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꼭 어, 그래미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때 그때 어, 기회가 온다면 어, 그 기회를 필사적으로 잡아서 필사적 뭐 무대를 하든지 아니면 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냅시다 우리가. 네, 정말 어, 감사드리고 저희는 어, 축배를 들고 들면서 축배를 들어. 나도 야, 갑자기 쳐져와. Let's go champagne. Champagne. You're so crazy, but I love it. 자, 여러분 다 손 들고요. 자. 아니, 근데 우리 뭐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야.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야, 우리가 뭐 아니, 뭐 무대를 하고 있다 아니고. 형님, 여기 온 게 영광 아닙니까? 영광 자체가 상이에요, 상. 상. 그만큼. 우리 여기 온 게 정신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그런가? 언제 정신? 자, 자, 자. 자, 오늘 제가 최고의 건배상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 야. 어, 샤페 못 따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샤페 못 따는 사람 처음 봐요. 어. 아니야, 봐봐. 자, 그래미에서 프레젠트 했다고 샴페인 까는 사람. 자, 주세요. 오늘 생각이 없습니다. 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보고 계세요. 괜찮아요. I think what are you guys? 자, like it. 지금 바로 건배사 가겠습니다. 오케이. And the Grammys go to. 완벽했다. God, this is the group I stand and I love them very much. 할 수 있어, Penny. You can do it.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 보니 좋아요가 뱉나 나 없이 잘 사는 네가 왜 생각났지 찾아온 건 아쉽만